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 의. 의는 바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옳음입니다. 옳음. 옳은 것. 옳음.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옳음이냐?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엇갈려 버렸어요. 자, 어떻게 엇갈렸습니다? 하나님께 옳은 것은 뭐예요? 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생명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아닌 생명을 파괴하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죽여요? 욕심과 이기심은 사람 죽이죠. 그렇죠? 맨날 뭐밖에 해요? 스트레스밖에 없습니다. 아주 죽을 지경으로 맺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는 무엇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 결정이 돼야 된다? 생명, 그렇죠. 유전자가 켜져서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인가? 아무리 옳아도 내 유전자를 꺼서 나를 죽인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의의가 아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결국은 나타냈습니다. 나의 의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나타낸 게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십자가. 왜 십자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될까요? 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린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라는 말은 조건 없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도 그래서 나를 천국에 가도록 영생하도록 해 두셨구나. 나를 믿는 것은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박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의다. 그 의는 십자가에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우리가 아무,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하셨다. 라는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안 믿으면 선택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가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선택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내 생명으로, 내 의로 선택한다 라는 그 믿음이 탁 내 마음속에 생겼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유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옛날에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던 유전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영생적으로 자꾸 변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죄는 무엇이다? 죄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불의는 결국 조건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그 스트레스는 우리 유전자를 꺼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저기 나온 성경을 보면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라? 불법이라. 그래서 성경 이 요한 1서에는 죄의 정의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의이다. 그러니까 불법도 죄요, 불의도 죄다. 그럼 법이란 게 뭐예요? 법이 있고 법 아닌 거 불법이 있어요. 불자니까 아닐 법자니까 결국은 불법과 불의는 죄다. 이것은 죄는 곧 무엇이다? 사망이다. 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이야. 조금 빨리 오셨으면 참 멋있는 노래를 들으셨을 텐데. 자, 그래서 그러면 법은 뭐예요? 법은? 네? 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이 바로 의야. 그렇죠? 그러니까 의 아닌 것이 죄면 법 아닌 것이 죄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불교인들이 법의 뜻을 더 잘 알아요. 법은 뭐예요? 그래서 스님이 설법, 법을 설명한다는 말은 결국 뭐를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의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의가 바로 생명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뭐예요? 도. 도는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그러면 이 의는 우리가 생명이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의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왜 불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 왜 조건적 사랑이 존재하느냐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불의는 이 죄는 이 사망은 이 조건적 사랑은 본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나왔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다가 아담이라는 맨 지구상 첫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아담이 뭐를 받아들여 버린 거야? 죄를 받아들여 버린 거야. 결국은 아담이 불법을 받아들였고 의가 아닌 것을 받아들였어. 의가 아닌 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결국은 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무엇을 받아들여 버려서 조건적 사랑을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여 버렸다는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아담은 이미 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어. 하나님이 만들기는 어떻게 만들었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했는데 이 아담이 이 조건적 사랑 곧 죄의 사망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이 옳지 않고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으로 오해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아담의 유전자가 어떻게 사망적으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 예, 죄인이. 우리는 유전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야. 보세요. 엉성한 것 같아도 성경이 과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과학적으로 맞나요? 그 유전자적으로 볼 때는 성경이 옳아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조건적 사랑, 즉 불의가 시작된,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야. 아담이 이것을, 아담이 조건적 사랑, 곧 죄, 그 불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받아들였는데, 아담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아담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러면, 누구의 생각, 어디로부터 이 조건적 사랑, 이 불의, 이 사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아,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하늘에는 온통 무조건적 사랑, 밖에 없는데, 생명밖에 없는데, 그 하늘에서 사망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이 발생했다는 말은 죄가 시작이 됐다는 말이고, 죄가 시작이 됐다는 말은 결국,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새로운 의견, 새로운 뜻, 새로운 견해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것을 아담이 받아들인 거야. 아담에게 그런 잘못된 사망의 뜻, 조건적
사랑, 그 불의를 받아들이게 한 장본인이 성경에 나타나서, 예? 네? 그거를 상징적으로 뱀이라고 그럽니다. 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창조해 두셨, 창조했을 때 이미 뱀이 그곳에 뭐요? 있었어. 이미 뱀이 그곳에 거기에 있었어. 그래서 방금 창조된 아담을 뱀이 속였습니다. 뱀이 속였어요. 조건적,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그럼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옳은 분이 있다면 그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옳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면, 만약 하나님 본래는 무조건적 사랑인데 아담이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담은 이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담을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이 조건적이신 분이라고 인식을 시키면 돼.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이다. 그래서 아담이 결국, 아, 하나님이 조건적이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유전자는 변질되게, 조건적으로 변질되게, 즉 죽는 유전자로 변질되는 거예요. 예. 네. 그거를 일단 우리가 봅시다.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아담이 이 지구상에, 이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아, 하나님이 조건적이신 분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됐는가. 즉, 그 말은 아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죄인이 됐는가. 어떻게 불의하게 됐는가. 결국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지 않고 결국은 아담은 속아서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는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왜 죄인이 됐는지, 왜 아담이 그렇게 됐는지 그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의와 불의가 뭔지, 이렇게 법이 뭔지 이렇게 다 깊이 생각해서 결론을 안 내리면 이 성경이 참 단순 무식해집니다.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었냐? 하나님이 뭐예요? 따먹지 마라 했는데 그거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따먹었냐 안 먹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아담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던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절대로 따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따먹었냐 이 말입니다. 그 따먹게 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을 조건적이신 분으로 오해하게 됐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알면 이제 속이 좀 시원해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다 두셨다. 그리고 그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은 동산을, 큰 동산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동산 전체에다가 각종 맛있는 과일, 아름다운 과일을 맺는 그 나무들을 동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산이 맛있는 과일 나무 과수원이야. 그렇죠? 온 동산. 그런데 동산 한 가운데에는 두 나무가 딱 있어.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여기서 알게 하는 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지식의 나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선악과 그래, 선악과. 근데 실제로는 선악과가 아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선악과가 아니고 the tree of knowledge입니다. knowledge. 보세요, 여기 보면 tree of 뭐 knowledge. knowledge는 지식이죠. 무엇을 알게 하는 지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다. 생명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얘기야. 아시겠죠? 지식이라는 나무, 열매를 어느 과일 나무가 열겠습니까? 그렇죠? 그 요 생명나무, 이 지식의 나무라는 것은 이 과일이 아니에요. 예. 자, 이제 그러니까 온 에덴의 동산에는 이 과일 나무가 꽉 찼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 그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는 여러분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나무예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알기 전에는 뭐만 추구해왔습니까? 지식만 추구해왔어. 어떤 방법으로, 무슨 약으로, 어떻게 하면 암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지식이야. 인간이 쌓아놓은 지식이야. 생명은 여러분이 추구하신 일이 없어요. 생명나무는 하늘에 있어, 지금.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나무야. 그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지식의 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암치료를 할 때도 인간의 지식을 절대적으로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추구할 것이냐. 여러분은 이때까지 지식의 나무 열매만 따먹다가 드디어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생명과 나무를 먹기 시작하신 분들이다. 아, 이 말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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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15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사람을 이 남자라는 뜻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 동산을 다스리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자, 동산에 무슨 나무?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자, 동산 한번 그려놓읍시다. 자, 동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산인데 여기 나무들이 그 중앙에는 뭐예요? 생명나무도 있고 지식의 나무도 있고. 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나무. 동산에 어떤 나무? 모든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 모든 나무는, 자,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뭐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 말입니다. 나한테 물어볼 거 없이 너희들이 선택하는 대로 마음대로. 우리 다른 성경은 임의로 막을 수 있다. 자, 자,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껏 생각하던 것하고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냐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먹으라 않겠잖아요. 그렇죠? 뭐 빼고? 선악과 지식의 나무는 뭐예요? 처음부터 뺐다고 생각하잖아. 처음부터 뺐어요? 안 뺐어요? 아니, 읽어보시라고. 처음부터 뺐어? 안 뺐어? 응? 자. 자, 이게, 이거 다 합해서 모든입니다. 그렇죠? 모든. 모든에 이거 들어가, 안 들어가? 예, 네, 지식의 나무 들어갑니다. 모든 나무를 네 마음대로 어떻게 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정해가지고,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없다. 왜? 지식의 나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어라. 그러나, 이제 나옵니다. 자,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합니다. 성공하게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뭐예요? 먹지 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건 안 돼. 그러지는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도 일단은 뭐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완벽한 뭐를 주시는 분이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의 자유를 줘야 옳습니까? 안 주는 게 옳습니까? 주는 게 옳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 큰 거 너희들 먹으면 나는 너희들 뭐예요? 사랑 안 할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지. 내 말 잘 들을 때만 내가 사랑해주고 내 말 안 듣는다면 먹지 말라 그런 거 먹으면 뭐요? 벌 줄 거야. 이렇게 되면 선택하지 말란 말 아닙니까? 너희들에게 선택할 자유가 없다. 선택하지 말란 거 선택하면 내가 혼내줄 거다. 그럼 그 조건적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동산에 무슨 나무? 모든 나무를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라는 말은 이게 선택의 자유를 줬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한번 드릴게요. 자, 제가 아들이 있는데 삼성에 입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막 죽으라고 일해. 월급은 많이 받고 좋아. 근데 얘가 한 5년 일하고 나더니 아빠, 나 삼성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나는 일하는 기계밖에 안 돼. 월급은 많고 좋지만은 이래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일만 하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늦기 전에 이 세상을 좀 더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회사를 관두고 온 세상을 배낭여행을 떠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자식아 그런 좋은 직장을 버리고 이제 우리 한국 부모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상구 박사라는 아버지는 이거는 가정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전 그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진짜 그런다면. 그래서 제가 그래 아들아 내가 참 좋은 생각했다. 인생이란 것이 좋은 직장, 돈 그것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이 세상을 더 깊이 알고 정말 네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면 아빠도 그럴 거야. 동의한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1,000,000원을 기부를 했어. 여비로 써라. 뭐 우리 아들도 돈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지만 주면서 이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그거는 너의 뭐예요? 선택이다. 그러나 북한만은 안 가실 것 같다. 거기 가서 잘못하면 뭐예요? 잡혀 들어가. 지난번에 미국 청년이 하나 죽었죠. 그러니까 북한만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북한을 가든지 안 가든지는 결국은 뭐예요? 네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이 상구 박사는 이 아빠는 우리 아들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허락하는 아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선택권을, 그 자유 선택권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박수 쳐요. 자, 이래서 참 멋있는 하나님. 그 이 자유 선택권을 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을까, 적을까? 많죠. 교과서대로 딱 이렇게만 해. 그러면 문제 안 생기지만은 살만 낫까 안 낫까? 네, 답답하죠. 그죠? 매뉴얼대로만 살아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다, 허락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다 따멍대의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어떤 기분을 가지고 가졌냐면, 그 뭐 상과대학 가서 상과를 배워봐야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나? 아니, 저 병든 사람 고칠 수 있나? 경영학과 가가지고, 법대를 가서 그 아무리 배워봐야, 공대를 가서 아무리 배워봐야,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고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막 의학이 최고다. 그렇죠? 이게 의학은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는 다 인간적인 거지만은 이 의학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의학을 쫙 공부해서 모든 지식을 쫙 굉장하게 습득하면 나는 사람들을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인간이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뭐가 될 수 있겠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 모를 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병원에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이요? 의사가 하나님이야. 의사는 말을 꼼짝도 못 해. 응? 그 의사들은 뭐예요? 그래서 하얀 가운 입고 환자들만 우글우글한 병원에 있으면 누가 최고요? 내가 진짜 위대한 인간, 인간 수준을 넘어서서 신의 차원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야. 그러니까 무엇에 취한 거예요? 지식의 나무에 취한 거야. 너희들 내가 아는 거 알아? 모르지? 나는 이렇게 아는 게 많다고. 너희들 몸에 대한 거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은 네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나는 안다고. 이거 신이 아니야. 왜 신 같아.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지식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야.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결국 뭐에는 못 따라간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만 받아들이고 지식 제일주의에 빠지지 말라 이게. 지식이라는 우상에 너를 맡기지 말라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나를 버리고 지식으로 가면 그때는 너희에게 생명이 뭐예요? 없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랴.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그 지식을 너희의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양식으로 취하지 말라 이 말이야. 지식보다 너희를 살아 있게 해주는 진짜 양식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참이 의미심장한 얘기야. 자,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줍니다. 이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아담과 이브가 변질이 되는 거야. 결국 여기서 지금 결국은 하나님이 안 먹었으면 좋겠다. 뭐만 먹었으면 좋겠다? 생명만 먹었으면 좋겠다는데 지식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자. 이렇게 된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왜 그렇게 돼 버렸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뱀이라는 존재.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반역한 거? 예, 무조건적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다. 조건적이라 해야 된다. 예, 말 안 들으면 벌도 주고, 말 잘 듣는 놈은 또 뭐예요? 상 주고, 이래야 될 것 같다.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다 그 생각이 맞아야 안 맞아요. 그게 맞는 거야. 이제 그 생각의 시작은 누구라?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사단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중에 천사의 우두머리. 그 이름을 루시퍼. 한국말로 하면 루스벨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사장이, 그 천사장이죠. 천사장이, 이거 무조건적 사랑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겠다. 그 생각 맞아요, 맞아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 못된 놈도 무조건적 사랑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더 못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장은 이 하늘나라를 걱정을 한 거야. 과연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하늘 정부가 잘 통치가 될 수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하니까 또 용서해주고, 못된 놈도 또 사랑해주고, 아니, 어떻게 그래서? 못된 놈은 더 못돼질 수? 또 있어. 왜 벌 안 주니까?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늘 정부가 유지될 수 없어.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이 말이 맞으니까 문제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 조건적으로 되면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안 되지. 완전히 다 뭐예요? 하나님부터 사망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지식적으로 따지면 사단의 말이 그것도 맞다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주의 문제요. 아시겠죠? 이 문제가 풀려야 돼. 예, 그래가지고 사단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단 편에 가담을 해버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 아침에. 예.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이 이 지구상에 창조한 아담도 결국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즉,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조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다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도, 아담의 생각에, 하나님도 결국 조건적이신 분이 맞구나. 이렇게 되면 사단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사단은 하나, 이 인간들로 하여금, 아담과 이브라는 이 두 인간이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다. 라고 오해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속여야지. 그렇죠. 그 속이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뱀으로 이제 변모를 해서 에덴의 동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뭐예요? 간교하더라. 벌써 이제 이 뱀이 아담과 이브를 뭐예요? 간교한 방법으로 속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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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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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진짜로. 이거 여자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요. 아시겠죠? 자. 참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뭐요?
말락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일은 없어.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해서 그렇죠? 정반대로 얘기해서. 만약 이 뱀이 이 여자한테 참말로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으라고 하더냐? 그러면 여자가 속아 안 속아? 먹으라 캐서요 안 캐서요? 캐지. 그러니까 속을 이유가 없지. 근데 그렇게 되면 사단은 허수고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질문을 정반대로 돌려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로 참말로라는 것은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참말로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하나도 먹지 말라 하더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일일이 하나님한테 뭐를 따먹을까 물어보고 먹으라 하더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뭐요? 전혀 안 주시지.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더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하나님이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지금 만들라고 질문을 간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뭐라 그러면 돼, 이브가? 이브가 뭐라 그러면 돼요? 아, 사단아, 너는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다 먹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100% 자유 선택권을 부여했어.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끝나봐. 그럼 거기서 상황 끝이야. 근데 이 여자, 이 사단이, 이 뱀이 남자한테 물어봤으면 남자는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렇죠? 야, 뱀아, 넌 말을 왜 그렇게 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선택권을 100% 주셔서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 너 사람 어떻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냐? 뭐냐? 꺼져. 이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남자한테 얘기 안 하고 여자한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여자는 상대방을 그렇게 뭐요? 탁 자르지를 못해. 그렇죠? 못하고 자꾸 상대방의 한 말을 조금 뭐요? 인정을 좀 해주면서 하잖아. 진짜 맞는 말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가능하면은 상처를 주지 않도록, 아닌 것도 여자들은, 남자끼리 뭐예요? 그걸 말이라고 해, 자식아. 이제, 그런데 여자끼리는 절대 안 그러잖아요. 어머,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여자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과일을 마음대로 먹으라 켰다. 그렇게 했으면 끝이야. 대화가 끝나버려.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화가 끝나도록은 절대 얘기 안 해. 앞으로 대화를 자꾸 뭐요?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여운을 남겨. 그래서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여운을 남깁니다.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이거 하나님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말한 것을 완전히 변질시켰습니다. 여기서. 자, 뭘 변질시켰어요? 보이잖아. 잘 보면 보이잖아. 모든이랑 큰다고 모든 나무. 모든 나무라고 말을 안 해. 자, 그리고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We may eat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허락받을 필요 없이 뭐예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말한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그것을 뭐예요? 먹지도 말고 하나님은 언제 만지지 말라겠어.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 말을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말하지를 않고, 네. 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말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를 우리 보고 먹으라 했어. 너는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러면 대화가 끊기니까. 그래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뭐요? 만지지도 말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근처도 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100%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받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택의 자유가 없다. 하나님은 이거는 근처도 못 가라 못 가게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선택의 자유를 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슨 적이야? 좋은 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정녕코 뭐요? 죽는다 그랬는데 또 뭐라 그래?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한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딱 변화시키면 생각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에 그러니까 조건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성경이 갑자기 전부 다 무선적으로 보이는 거야? 조건적으로 보여. 여기서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뀐 거야, 지금.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야? 그 맞아. 나도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죽는다 하는 거는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으로 들리는 거야. 아, 그 이제 뱀이 그것을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벌써 따먹기 전에 이미 이 여자는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습니까? 벌써. 이미 사단이 말하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다라고 벌써 생각을 하고. 그 차원에서 이제 따먹지 말라고 그런 것까지 따먹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죠. 그러니까 따먹는 걸로부터 여자가 하나님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죠. 이미 동산 모든 나무를 그런다. 모든을 빼놓고 얘기할 때부터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모든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은 모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거의 분계선에서 여자는 선을 이미 뭐예요? 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그거를 이제 거짓 설명을 한 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아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안 죽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죽는다고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조건적이면 먹든 안 먹든 뭐예요?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안 먹게 하려고. 그래서 여자가 탁 쳐다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나무인자 그녀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본래부터 벌거벗고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그런데 그 열매를 탁 먹고 나니 그 열매를 탁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사단의 말을 뭐예요? 완전히 믿었다 이 말입니다. 먹고 나니 갑자기 뭐예요? 벗었어. 이때까지는 벗었어도 하나도 창피한 거 없어. 여러분, 벗어도 하나도 창피한 거 없는 사이는 어떤 사이요? 사랑하는 사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 5살 먹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들도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는 사이. 그래서, 아빠한테는 고추를 좀 보여주기가 쑥스러운데, 엄마한테는 뭐요? 괜찮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이 없었죠. 이거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시작된 거요? 쑥이 시작돼서 쑥! 쑥이 시작됐단 말은 뭐가 시작됐단 말이요? 스트레스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가 자연스럽고 참전돼.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벗은 것은 그거는 쑥스러운 거야라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요? 그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쑥스러운 부분은 어떻게? 가려야지. 그래가지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서로서로 뭐를 차리기 시작해서? 체면. 네, 서로서로, 저건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저건 좀 또 왜 저럴까? 네? 왜?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속에서 뭐요? 없어져 버렸어. 벗어도 좋고 뭐요? 이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규칙이 생기기 시작해. 벗은 건 아니야. 이래가지고 탁 까다로워지고, 응? 그 각 사회마다 뭐요? 규범이 다르고, 예. 네? 그렇게 돼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평화가, 마음의 평화가 완전히 뭐예요? 없어지고, 자, 그럴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얘들이 완전히 사단 편이 되어버렸어. 자기를 조건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치마도 또 만들어서 해 입고 영 불편하게 사는 거야 이제.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뭐밖에 없어? 다시 쟤들이 자기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뭐요? 다시 일깨워줬어. 사망으로부터, 조건적 사랑의 사망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으로 옮기게 해줄 생각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이 지금 아담과 이브는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 몰라? 모르는 거라. 이 뭣도 모르고 있는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오시는 소리가 들려. 옛날 같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이 아담과 이브가 잘 알기 때문에 뭐 벗었던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오는 것 같으면 뭐요? 아,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이하러 나갈 텐데 하나님 오신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돼버려서 보세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요? 숨어버려서 세상에. 왜? 먹지 말란 거 먹었거든.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먹지 말란 거 먹어도 뭐요? 계속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먹지 말란 거 먹었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뭐요? 혼낼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보고 드디어 하나님 그러면
왠지 무서워, 안 무서워? 조건적인 상대는 무서워야 무서워요. 무섭지.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려면 그 상대가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을 가진 자, 존재라야 우리가 안 무섭지. 이제는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했으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무서워진 그런 인간이, 변질된 인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래서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그 유전자를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받아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이래서 왜 우리 인간이 오늘 이 모양이 되어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것도 성경은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 얘들을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짓으로부터, 하나님은 철저히 뭐요?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 하나님은 역시 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유전자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암의 치유라기보다는, 암의 치유라고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면 이게 핀트가 잘 안 맞아요. 암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 과정에서 암이 치유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왜 현재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옳으심, 그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도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도록 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라는 것은 조건적이고 거기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지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 놀라운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의 유전자들을 회복시켜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가 병 낫는 것에만 두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생명을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것에 목표를 두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유전자들이 점점 더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